아휴, 우리 휴치타와 함께 모험을 했었던 킹스맨 데빌스 하트. 아, 요게 업데이트 됐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다시 와봤는데, 아니 웬걸? 이거 뭐야? 왜 다 초기화 돼 있어? 우리 휴치타와 완전 이별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저것 대형 업데이트가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잠깐. 아, 이게 그 신규 하이브리드구나. 그리고 폭력의 악마. 그리고 세상 쓸모 없었던 블러드 해머도 뭔가 바뀌었네요. 전체적으로 리뉴얼이 좀 많이 됐는데, 얜 또 뭐야? 변이지? 우선은 칼부터 사러 가자. 아, 진짜 이거 심장 겨우겨우 얻었었는데 이거 또 언제 심장 찾냐? 아, 이제 레벨업을 또 쫙 올려야 되는데 보니까 뭐 코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코드 입력하러 한번 가봅시다. 여기 그 악마 소환하는 데는 그대로 있고 NPC 위치가 조금씩 바뀌었나요? 아, 또 돈 하루 종일 모아있구만. 샵. 어우, 야. 자, 구루기가 있지 않았나? 아야! 강공경도 없어진 것 같다? 아닌가? 뭐 이렇게 바뀌었어? 느낌이 내가 알던 그 감각이 아닌데? 아야! 얘가 원래 이렇게 빡셌나? 쉽지 않구만 그래. 와, 너무 힘들어. 이거 태초 마을로 돌아갔더니 완전 새로운 게임하는 느낌이야 이거. 뭐지? 진정해봐. 뭐가 문제야? 아, 얘기 들어줄게. 아, 찡찡대지 말고 어머머서 토이를 찾아다 달라는데요? 아, 장난감 잃어버려가지고 이렇게 화가 잔뜩 났구나 얘가. 아, 알았어. 진정해. Easy. 그리고 우와, 모자샵 같은 것도 생겼네요. 오, 이렇게 꾸밀 수도 있구나. 어몽어스? 이건데? 이거 아니야? 어림없는 소리. 야, 뭐가 이것저것 확실히 많아지기는 했다 거든요. 보스 이벤트 뭔데? 토마토 악마구만. 오랜만이네. 하이. 근데 나 지금 너랑 지금 놀 시간이 없다잉. 심장을 찾아 떠나봅시다. 심장을 주세요. 심장 주세요. 여기 있다. 나이스. 꿀맛. 오마이 나이스. 이제 레벨업만 조금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또 100레벨 이거 언제 올리냐. 한참 걸리겠는데. 아야, 이 자식 까불어. 이 녀석. 자, 아, 이거 굴러야 돼. 굴러! 오케이, 피해주고. 오케이, 감각이 살살 돌아오지는 않았고요 아직. 예, 미안합니다. 여기 와. 엉냐. 나이스, 200원. 그리고 무슨 뭐 저격수가 생겼어요. 애니멀 부울렛. 그럼 마! 맞다, 까먹고 있었던 게 있다. 걔 아직도 울고 있을 텐데. 아, 미안해. 진정해. 바로 찾아와 줄게. 때려봐. 저거 맞지? 조금만 기다려요. 형이 금방 찾아줄게요. 자, 어몽어스. 장난감을 찾았습니다. 자, 여기 있다. 오, 자, 악마를 잡으니까 또 공안에 이제 들어 보내줬네요. 이제 본격적인 데빌 헌터로서의 활동 시작해봅시다. 그 전에 아까 그 어몽어스 저거 모자. 나이스. 자, 그러면은 새로운 악마들과 한번 또 계약을 해볼까요? 코드가 있더라고요. 코드 파워 입력하면은 뭐야? 아이스, 5,000원이 생겼어. 1,000원 개꿀스. 요걸로 두 번은 도전할 수 있겠는데. 자, 바로 악마와 계약 온. 악마 주실 건가요? 아, 퍼스 데빌? 잠깐만, 네일소드 이거 그 필수 아니었어? 샥. 아, 맞네. 요거 세 번 찌르고 작살 내는 거였잖아 이거. 3,500원 로스트 데빌. 이거 신규 악마가 아닐 거 아니야. 보니까 근데 폭력의 악마가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나이스! 와우. 하나만 더. 바로 폭력! 아, 여기서 피해 악마가. 아, 이거 뭐 돈이 좀 쫙쫙쫙 벌릴 데가 없나? 그 새로 생긴 지역 있잖아요. 거기 한번 가볼게요, 일단. 가보자. 오, 열렸어. 오, 뭐야? 여기는 뭐 퀘스트 같은 거 없을라나? 멘티스 피드. 스틱. 가지고. 그랩. 잡고 내려 찍어 임마. 이게 폭력의 악마다. 아야. 와, 야, 이거 이거 좀 빡센데 얘. 오오, 내려 찍고. 이거 안 죽어 이거. 한 마리에 250? 애매하네. 아유, 파리는 왜 이렇게 세 이거. 어머. 아야.
아우 야야야. 아, 아 너무 아파. 아 진짜 여기서 살아남기 너무 힘드네요 진짜로. 아 스트레스 받는데 오락실이나 가야겠다. 여기서 푸나펑 해야 돼? 야 이 감각 오랜만이구만. 아 실컷 두드려 막다가 이렇게 하니까 좀 속이 더 후련하네. 와 장장 6시간 파밍해가지고 우와 세 번째 저거 세 번째 폭력의 악마가 안 나와가지고 정신 나갈 뻔했어요. 그래도 끝끝내 얻어냈고 이제 폭력의 마인이 될 일만 남았습니다. 자 되는 방법은 얘한테 말을 걸면 된다고 하는데 와 드디어 나도 폭력의 마인이 되는 건가? 와와와와 와우! 헐. 뭐야? 오! 아, 가면이 생겨버렸어요. 아니 이게 일반 폭력의 마인 같은 경우에는 스킬이 너무 구려요. 기본 마인의 이제 콤보 한번 보여드릴게요. 붙잡은 다음에 땅바닥 내리꽂고 그 다음에 방바닥 찍은 다음에 아이고야 바로 주먹 쭉쭉쭉 복싱 어택. 요런 콤보인데 이거 몹한테나 이게 먹히지 그 사람한테 쓰면 이거 잡히질 않아요. 이 그랩이 너무 느려가지고 찹찹찹찹차 요렇게 요런 콤보인데 하지만 폭력의 마인이 된다면 오 가면을 벗고 뻥. 아 이렇게 바뀌는구나. 범위 띄우기 같은데. 어 이거 오케이 오케이 한번 써봐야겠다. 찹찹찹찹찹차. 아,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하긴 무슨 그랩 슬램 받아라! 뿡! 아니, 근데, 이 모자에다가 이거 위에, 이거 어몽어스 달아놓으니까 무슨 닭뼈들 같냐? 꼬꼬닥 같아. 오케이. 마인이 되었으니 저의 활동 반경을 좀 넓혀야겠어요. 이곳에서 이제 사냥을 한다. 예전에 내가 아니야. 자, 붙잡고. 내려 찍고 차차차차차. 어우 요놈의 팔이 이거. 아 뭐가 이렇게 아파. 폭력의 마인 각성 촥. 일로와. 어 얘 왜 이렇게 빨라. 에이 짜자 차차차차차차차차. 샥샥 썰어버리고 마구 썰어 아우. 자 그랩 슬램 내려 찍고 엑스킥 브루탈 퍼퍼퍼퍼퍼. 아 근데 폭력의 마인 이거 왜 이렇게 약해. 그냥 못하는 건가? 아니 멘티스 얘 너무 안 잡히는데요? 아 한 마리 잡기도 이렇게 힘들어서야 이거. 와 드디어 65렙 됐다. 자 마지막 스킬 한번 찍어봅시다. 이게 진짜 뭐라고 이 개고생을 시킵니까 저를. 이제 진짜 풀콤보 한번 볼게요. 요걸로 변신 후에 그랩슬램으로 딱 내려 찍고 그 다음에 엑스킥. 오 권투 마구마구 공격. 진짜 이 기술 보려고 당장 7시간을 달렸습니다. 너 일로 와봐. 형 화가 많이 났거든? 내려 찍고 엑스킥 짜시가 그 다음에 빠바빡. 에이 그랩슬램 이것도 왜 안 먹히는 거야 도대체가. 내려 찍고 따다다다다다 땅. 오늘의 결론 노가다의 포람이 없다.